네, 지금 세계는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남미, 베네수엘라의 살인율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범죄자들조차 버티기 어려운 경제위기 때문인데요. 식량난에 국민들의 평균 체중이 10kg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의 올해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 발생률은 81.4건. 시민단체 베네수엘라 폭력감시단이 공개한 연례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2016년 92건에서 지난해 89건으로 감소한 뒤 올해 또 낮아졌습니다. 올해 일어난 살인건수 역시 2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3% 줄었습니다. 베네수엘라 폭력감시단은 이처럼 살인율이 하락한 것은 국민들의 해외 탈출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악명 높은 갱 조직들도 범죄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 나라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El crimen se mueve en una relación entre beneficios y costos. Y en esa relación, en Venezuela, pues no hay manera, no ha habido una manera de actuar. 베네수엘라 국회가 밝힌 1년간 물가 상승률은 130만%. 생필품 부족과 식량난에 국민들의 평균 체중이 10k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이 밝힌 베네수엘라 탈출 국민은 약 300만 명, 10명 중 1명 꼴입니다. 내년에는 5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